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제가 유튜브 동시송출을 오늘 처음 켜봤는데 잘 나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음악이 테이프 늘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지?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방송을 유튜브 동시송출을 안 해봤는데, OBS라는 아프리카 유튜브 동시송출 프로그램을 켜서 하면은 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따라서 지금 이제 처음 방송을 켜봤는데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네요. 오늘 최근에 최근에 저기 뭐야 직업의 모든 것 채널에 제가 나오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아프리카 TV에서 취미로 이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이제 다시 아 유튜브래 유튜브래 다시가 유튜브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노랫소리나 뭐 목소리가 크다 작다 뭐 목소리는 큰데 노랫소리는 작다 아니면 그 반대다 그런 의견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읽으면 좋은 책 추천해 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오버나이트 하시냐고 하셨는데, 요새 전 이제 해외 선물 거의 안 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만 하고 있어서 오버나이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주말, 그다음에 평일, 그다음에 24시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365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장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히 오버나잇이 없어요. 그리고 추천드리기 좋은 책은 네이버에 잠깐만요. 네이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검색하시면 책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면 요 책, 회색 책. 또 상관없어요. 두개 중에 아무거나 읽어보시면은
거래소는 이제 한국 거래소는 업비트 쓰고 있고요. 해외 거래소는 원래 이제 비트맥스만 계속 쓰고 있다가 최근에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초보 유튜버라고. 아, 오늘 방송 텔레그램 말안 해줬다고? 말해야겠다. 일단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 원래 제가 방송하던 게 있었어가지고 방송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차트 분석은 뭐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매매는 어떻게 하나. 그냥 지금은 그냥 간만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지루해도 그냥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최근에 그 직업의 모든 것에 나가서 찍었을 때, 단지 미처 못 드린 말씀이고, 사실 또 이제 악플이 너무 좀 이제 무서워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2018년도 2월에 제가 이제 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두달 만에 한 10억 정도를 벌었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이제 꾸준히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월별로 수익 본 금액이 다르고, 또 어떨 때는 손해도 봤었지만 거의, 그러니까 한달 기준을 삼으면은 최근 1년 동안은 한 번도 손해 난 달이 없고, 그 전에는 손해 난 달도 있었는데, 아마 2019년도에는 한두 번, 12달 중에 한두 달, 세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도도 비슷한 것 같고, 최근 1년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볼 때에는 옛날에 제일 수익이 적었던 달에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수익이 제일 많았던 달은 한, 아, 이건 말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1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소리가 너무 작다고? 어떻게 키우지? 잠깐만요. 아, 제가 이거 다 죄송한데 잘 몰라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답변 제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건지 좀 미리 실험을 해보고 킬게요. 오늘 그냥 덜컥 켜가지고 이걸 올리면 되나? 혹시 소리가 커지고 있나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해봐가지고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커지고 있어요?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제가 컴공 전공했는데 컴퓨터를 잘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끄면 또 채팅창이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아, 이걸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증폭 누르면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증폭이 어딨지? 음량 잠그기 속성.
유튜브만 단독으로 키고 해보라고? 아니요, 동시에, 아예 모르겠다. 단독으로 말고 동시송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해봐야 실력이 느니까. 근데 증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키웠거든요. 기계로. 소프트웨어 말고. 지금 커졌죠, 소리가. 필터를 클릭하시면 돼요. 필터. 고맙습니다. 근데 왜 필터에 아무것도 안 나오냐? 아, 커졌죠. 지금 괜찮나요, 소리가? 더하기 버튼? 아, 증폭.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커진 거지?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보고. 짱 커졌다고? 아, 그래요? 괜찮아요? 노랫소리는 그대로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랫소리도 더 키울까요? 어떻게 해요? 기존 이제 아프리카 보시던 분들이 말해주세요. 원래 보시던 게 있으니까. 그냥 스피커를 키우라고? 아, 그냥 하라고? 아, 노래 거의 안 들린다고? 알겠어. 노래소리 커졌어요, 혹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할게요. 혹시 뭐 불편하면 다시 말해주세요. 라이브 언제 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 제가 방구석 투자자예요. 그 집에서 혼자 원래 투자하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거긴 한데 평소에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로 하는 거다 보니까 방송은 뭐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이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키거든요. 제가 뭐 생계형 BJ나 생계형 방송하는 사람이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방송 정해져 있진 않은데 제가 원래는 기존에는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아프리카 TV에다가 내용란 검색하면 나오나? 안 나오네. 아, 제 이름 안시우를 검색하시면 방송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방송 알림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t.me/7인데 채팅창에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용도는 없고 방송 키면은 방송 킨다고 메시지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 방송 알림방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킬 때마다 메시지 드리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트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곳? 그 거래소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딱히 어느 거래소를 쓰시던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는데 레버리지를 쓰기 안 쓰실 분들은 그냥 국내 거래소 업비트가
카카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저도 이제 매매를 안 하다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매매를 시작했는데 렉이 너무 심해요. 바이낸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바이낸스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렉이 생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끊기는 거 보여요? 이 마우스? 이게 느껴지려나? 아무튼 그래서 거래하는데 되게 불편해 지금.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가 이상한 줄 알고 껐다 켜봤는데 다른 거래소는 문제 없고 지금 바이낸스만 이렇거든요. 왜 이러나 모르겠어. 오늘 굿팍스 가입하셨다고? 그 가입하고 비트코인 매수하시거나 다른 암호화폐 사시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는데 72시간 출금 제한 있을 거예요. 저도 렉이 생겨서 새로 고침해줘야 된다고? 아 진짜? 아니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렉이 있지? 오더북 꺼보라고? 아니 근데 오더북이 어떻게 이걸 끄고 어떻게 매매를 해? 호커창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 있어요? 호커창은 봐야 돼요. 이게 한 어젠가 그제군가부터 계속 그러던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F4 버튼 눌러주면 렉이 사라지고 그냥 계속 켜놓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 거래하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 이거 다 켜놓고 있잖아요. 방송 뭐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막 요일도 없고 안 키고 싶을 때는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지금 멋대로라. 네, 크롬에서 반엔 쓰고 있어요. 탭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요, 다른 거래소는 괜찮다니까. 암튼 나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 시작하기 전에 그 바이낸스 대회 소식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아시지만 제가 이제 바이낸스 대회에 나가요. 그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해외 거래소고 해외 거래소지만 한국 거래소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큰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1등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에서 세계 대회를 한다길래, 그러니까 무슨 대회냐면 트레이딩 대회를 한다길래 저도 참가를 했고 입상하고 싶어서 참가를 했는데 혹시 저랑 함께 대회 참가하셔서 수익률대 나가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대회 나가실 분들은 해주세요. 그제 팀이 매영남 팀이거든요. 매영남 팀이고 이 내용은 아프리카 방송국에도 게시판에 제가 글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같이 참가합시다. 제가 친한 트레이더들을 지금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한 트레이더들 몇명 모아서 나가면 잘될것 같으니까 참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바이빗에서 상위권 입상했던 분들이 좀 있잖아요. 카톡방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 좀 저희 팀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카톡이 와가지고. 아, 근데 이거 화면 어떻게 끄냐? 잠깐만 화면 내릴게요. 개인 카톡 때문에. 어라? 다 보이네. 바이낸스 레퍼럴 가입 시 선물 수수료 할인 몇 프로 되나요? 10%밖에 안 돼요.
아무튼 차트 분석 좀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방송 켰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기억이 나네. 잠시만요. 지난번 방송 이어서 할게요.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아마 한 가격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파동 카운팅 했던 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하방 임펄스 웨이브가 나왔고, 그다음에 파동 종료됐는데 한번더 저점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이거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엔딩 다이아고날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락했는데 반등하고 또 하락했는데 또 반등하고, 그래서 저점을 다시 갱신한 뒤에 여기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이제 반등할 거다.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서 롱 매수를 받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차트 분석을 했는데, 저점이 갱신이 안 되고 ABC 형태로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때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전에 이때 이렇게 봤었을 때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반등 오고 다시 떨어지는 이 사이였는데,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 ABC 나오겠구나. 그래서 ABC 나오고 고점 트렌드 라인 저항 맞고 떨어져서 바닥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롱 매수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바닥에서 잡혔어요. 비트맥스 기준으로 0.5달러도 차이 안 나게끔 지점가로 정확하게 매수가 잡혔고, 그다음에 올라갔었을 때 꼭대기에서 팔았던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롱 매수해서 이쯤 11,150쯤 매도를 했거든요. 11,150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11,250 근처까지 오길래 11,242에서 숏에 들어왔어요. 롱 매수하고 익절하고 숏 매수하고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역지정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격에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몇 달러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여기 가격이 아니고 여기 가격에 역지정을 걸어놨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분석이 틀려서 가격이 올라오면서 역지전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 저 개인 매매는 매수하고 익절하고 숏하고 익절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절 나가면서 수수료만 나갔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ABC 반등 온것 같고, ABC 반등 와서 또 혹시 그 저점 갱신되면서 지옥 가나 가격이 폭락하나 했는데 역시나 전저점이 몇 달러 차이로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은 ABC가 그냥 나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BC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ABC가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와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었을 때가 딱 여기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었을 때 가격이. 근데 이렇게 폭락을 했을 뻔했다가 이렇게 V자 반등 오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더블 바텀이라서 저점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거 여기서 롱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롱 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롱 매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단기간 요 ABC가 완성된 거 같았어요. 아니면 완성이 안 돼서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이 정도까지 한 번에 뚫기보다는 좀 조정을 주고 뚫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ABC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ABC 나와서
고점을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반등은 단기 반등은 뭐한 여기 한 1500, 1600달러까지 올라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거에 비해서 1500, 1600 되돌리는 거는 많이 반등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보나치 찍어봤을 때 최소 0.5까지는 반등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82 찍어봐도 1828이면 여기까지는 반등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ABC로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나오고 또 저장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더블 바텀식으로 ABC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기 때문에 더블 바텀식으로 ABC가 다시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 매수했던 거는 아까 이제 어디서 팔았냐면 정확하게 여기서 절반을 팔았어요. 여기서. 왜냐면 단기간 ABC가 단기 ABC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5분봉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하락 다이버스가 파동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이 상승 파동은 끝났구나. 그러면 조정이 오겠구나 했는데 떨어지길래 유튜브 댓글 감상하고 있다가 여기에 절반 익절을 하고 절반은 지금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 롱만 했었어요. 5배 롱을 했었고 아 저게 뭐야? 바이낸스에 정확하게 만 달러, 그러니까 만 USDT 옮겼거든요. 그저껜가? 그래서 이제 거래소 익숙해질 겸 쓰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자산이 얼마 안 불었죠. 1968이니까 10%밖에 안 늘었죠. 이틀인가 3일 동안, 2, 3일 동안. 근데 레버리지 적게 쓰기도 하기도 했고 어제도 제가 이제 야외 인터뷰 있어서 인터뷰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막 보고 댓글 달고 촬영하고 이러느라 매매 정신, 매매까지 같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레버리지는 높게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5배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OBTC 바이낸스 기준으로 OBTC 매수했었고 여기서 이제 2.5BTC 매도했고 그래서 지금 2.5BTC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더 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ABC 완성되고 떨어지면 다시 롱 포지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근보다 상승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매도할 거예요. 제 방송 처음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죠? 아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딱히 옛날에는 강의도 하기도 했는데 이론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잘안 하거든요. 이론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날 잡고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제 방송 보시면 진짜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하시면 그게 이제 공부하시면 제 방송 보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사기꾼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각종 뭐 교재팔이, 강의팔이, 리딩비, 뭐 펌핑, 종목을 픽 이런 거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기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는 집에서 전업 투자하는 방구석 전업 투자자인데 뭐 어떻게 보면 백수죠. 근데 집에서 조용히 투자하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뭐 처음엔 다못 믿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다 처음에는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못 믿는데 지켜보시면 알거든요. 근데 그러다 제 방송을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아, 저 사람 사기꾼 아니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라고 그때 생각하면 결국에 또 이제 그때 차트 공부를 저처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몇번 보시다가 돈 벌고 싶다 하시면 차트 분석 방법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책한권 사서 읽어보시고 책 읽어보시기 싫으시면 구글에다가 엘리어트 웨이브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론을 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차트 보시는데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구독자 1000명 돼가지고 유튜브 감사 영상으로 그제 방송 보던 시청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청자도 처음에 똑같이
주식이래. 비트코인 해서 손해보고 마이너스 한 몇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른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유료 리딩 받으면서 또 손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인가? 제 방송을 처음으로 봤대요. 제 방송을 처음 봤는데 역시나 사기꾼 아닐까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같길래 자기가 공부도 하고 제 방송도 참고하고 했더니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가 마이너스 2억까지 갔었다가 올해 3월에 마이너스 2억까지 갔었다가 올해 한 7월에 플러스 10억까지 됐거든요. 이 얘기해도 못 믿겠지? 조금 있으면은 제가 이제 감사 영상을 찍었어요. 그제 시청자 중에서 마이너스 2억 됐다가 제 방송 보고 공부하고 매매해서 반년도 안 돼서 플러스 10억까지 계좌에 수익 난 시청자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당연히 계좌도 공개할 거고 말로만 돈 벌었다고 하는 사기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좌도 공개할 거고 할 거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공부하면 다 돼요. 이게 주식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차트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욕심 안 부리고 마이너스 2억이면 빚이 2억 생기냐고? 그쵸? 그러니까 빚이 2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분은 왜 마이너스 2억이 생겼냐면 있는 돈을 다 쓰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쓰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억이 된 거겠죠. 배워보고 싶다고? 그냥 제 영상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제 방송 보고 처음엔 이해 못하는데 눈팅 좀 하시고 자기가 혼자 구글링해서 파동이론 좀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분석하나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매매하다 보면 계좌에 수익이 나고 그런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무슨 책 사야 되냐고? 네이버에 그냥 엘리어트 파동 이론 쓰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 회색 책, 그다음에 이 주황색 책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몇 분봉 분석하냐고? 이게 뭐 단타 칠 때는 1분봉, 5분봉도 보긴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스윙 매매가 주력이기 때문에 스윙 매매할 때는 15분, 30분, 1시간, 4시간, 1봉 다 봐요. 다 보셔야 돼요. 뭐몇 분봉 매매법 이런 거 인터넷에 있잖아요. 사기치는 애들 뭐다 구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특히 주식 하시던 분들 뭐 11선의 법칙 뭐 21선 이평선 무슨 법칙 이런 거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칙 같은 거가 애초에 차트에 통용이 안 되니까 믿지 마시고 차트는 그냥 다 봐야 돼요. 똑같아요. 아, 레버리지 투자 개념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중간에 4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1억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사는 거니까 이거는 5배의 거래니까 레버리지 5배, 5배 거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레버리지 거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국내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 중에서 레버리지를 해주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나 비트맥스. 그게 뭐냐면 제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해요. 100만 원 입금을 해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100만 원치만 살수 있죠.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레버리지를 5배를 쓰고 싶다 해서 거래소한테 나 5배 쓸게요 라고 5배 버튼짜리 클릭을 하면 500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배를 쓸게요 하면 100만원밖에 입금을 안 하더라도 1000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이점이죠. 그리고 부동산 대출 받을 때는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금리에 따른. 근데 거래소는 안 믿으시겠지만 이자를 받지 않아요. 신용에 따라서 레버리지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은 100만 원 입금했으면 흑수저건 뭐 슈퍼수저건 필요 없이 똑같이 레버리지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어요. 최대 100배까지.
100배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 1억까지 매수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대로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레버리지 10배를 써서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어치 산게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아니다, 마이너스 50%도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5%가 됐어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럼 얼마가 있는 거죠? 1000에 5%면 50만 원이죠. 그럼 자, 100만 원내 원금에서 50만 원을 빼봅시다. 그럼 얼마가 남죠? 50만 원이 남죠? 5%만 손해봐도 1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어. 왜 그래? 레버리지 10배라고 했죠? 5% 손해났죠? 그러니까 50% 손해가 난 거야. 벌 때도 50만 원 만약에 번 게, 잃은 게 아니고 벌었죠? 그럼 50% 수익이 난 거야. 왜? 10배 곱하기 5%.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 쓰면 내가 돈을 벌면 정확히 10배 더 버는 거고, 손해가 나면 정확히 10배를 더 손해보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레버리지 사용해서 돈이 없더라도 빨리 늘수 있겠죠? 반대로 부자가 여기에 1억씩 2억씩 넣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돈 까이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런 게 레버리지 시스템이라서 빚이 생겨 오르진 않아요. 다만 내가 이 거래소에 입금한 돈이 내가 수익이 아니고 손해를 봤을 때 빨리 손해가 날 뿐이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는 한 5배 정도에서 한 7배 정도만 쓰시기를 권장해요. 제가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10억까지 찍을 때한두달 동안 거의 한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고, 한딱한두번 정도만 10배를 썼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수익이 빨리 늘어나고. 근데 지금 이제 레버리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초보들은 20배에서 한 30, 40배 또는 뭐 50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를 꼭 낮게 사용하셔야 돼요. 1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제가 그랬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영상에도 댓글 달았는데, 진짜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 레버리지 쓴 만큼 빨리 잃는다고요. 근데 초보는 솔직하게 돈을 뭐 잃을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벌 확률 높겠어요? 당연히 잃을 확률이 높죠. 왜? 실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레버리지 막 쓰고 그렇게 거래하시진 말고, 제 방송 보시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시고, 감이 오면 그때부터 하세요. 비트로 총 얼마 벌었냐고요? 제가 늘 그거는 밝히질 않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가 싫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무튼 세무조사 대상이 싫고, 두 번째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좋을 게 하나가 없어. 항상 불편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왜냐면 제첫 계좌에서도 벌써 10억 이상 벌었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전업 투자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벌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제가 뭐그 이제 막뭐 1000만 원으로 1억 벌기 컨텐츠 한달 만에, 그다음에 100만 원 가지고 1억 벌기 컨텐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가 방송하면서 제 계좌 공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만 그냥 대충 합치셔도 대충 제가 얼마 번지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월 1억 버시면서 유튜브 하냐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쵸,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유튜브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가, 정치하는 게 꿈이에요. 정치하는 게. 그래서 제 40대 때는,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까지, 30살, 39살까지 제 30대 목표가,
100억 벌기고 40대에는 이제 정계에 입문하는 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일단은 꿈인데, 사실 제가 이제 정당 활동을 몇년 했었었어요. 정당 활동을 몇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기도 했고, 뭐 나름 일반인 치고는 스펙이 괜찮은데, 정계 정당 활동 하다 보니까 비비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당원에서 활동하다가 뭐 직책 하나 못 건졌어요.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대로 내가 이 정당에 10년 동안 있어봤자 나는 절대 국회의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서 욕은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프로게이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10대들 꿈 물어보면 1위가, 옛날에는 뭐 과학자, 박사, 뭐 선생님 이런 건데 요새는 1위가 바뀌었잖아요.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계속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버 출신 국회의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버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저처럼 정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정치의 기반을 여기서 쌓고자 하면은 저한테는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하는 목표는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제일 잘하는 게 전업투자에서 솔직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아, 전업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차트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어떻게 돈 버는 건지를 알려주자. 알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기꾼 유튜버들 좀 저격하고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거잘 보여주면 어쨌든 세상에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지지 기반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분간 당연히 제가 재테크, 주식 뭐 이런 채널이니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올릴 거긴 한데, 나중에 채널이 만약에 커지면 좀 이제 종합 경제 채널 이런 걸로 바꿀 거고, 그다음에 브이로그 뭐 이런 것도 많이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 더 여유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시사도 다루고 싶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정치나 시사.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저도 제 목표가 있어서 기반으로 쓰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맞아요. 편집 직접 하냐고? 아니요, 직접 안 하고 편집자분이 따로 계세요. 주식 차트 분석해달라고? 질문하시면 차트 봐드려요. 주식 차트도 질문해주세요. 요새 한국 주식 시장이 공매도 금지로 상승장인데 다시 공매도 금지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솔직하게.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테슬라 있죠? 제가 테슬라를 볼게요. 네, 공매도랑 왜 테슬라를 이야기하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도로 고꾸라지긴 했지만, 아시겠지만 테슬라 요새 모르는 사람 없죠? 다 국내 주식 하신 사람들은 다 테슬라 하죠. 이게 뭐 원래는 한 진짜 최고점이 한 70달러, 80달러, 100달러도 안될 때였어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는 40달러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00달러까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는데,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70달러인데 왜 이때 올랐냐? 이게 테슬라가 공매도가 엄청 높은 종목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빚에 시달린다, 적자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언론전 펼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들에서 숏을 엄청 때렸어요. 공매도로 엄청 때려서 주가를 눌렀었는데, 결국에 모든 주식은 제 가치를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세력이 생기겠죠.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써보니까 좋다, 앞으로 테슬라 시대 온다 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공매도 전략을 밑에서부터 펼쳤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 거야. 왜?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숏 스퀴징이 났어요. 숏 찼던 세력들의 스퀴징이 나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온 것도 많지만, 역대 테슬라의 그 공매도 누적 금액이 엄청 컸었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매수 세력으로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오른 거거든요, 테슬라가. 한순간에 테슬라의 가치가 뭐 올해 3월부터 지금 뭐 9월까지 지금 7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7배가 정확히 올랐죠. 6개월 만에 회사의 가치가 7배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6개월 만에 절대 700% 성장할 수 없는데, 그 언택트 관련주, 뭐 이런 수혜주, 그다음에 나스닥의 신고가 갱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숏스퀴징이 나면서 공매도가 역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손절을 쳐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입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완화하는 게뭐 악재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에 시장은 제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거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한히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 외에 차트 분석도 돈 버는 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치 투자가 정답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그 선한 척, 착한 척, 그 이런 얘기해서 좀 충격적일 텐데 십선비 코스프레를 해서 그래요. 뭐가 대단히 이렇게 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주식으로 돈 벌면 되게 공격하거든요. 컴퓨터에 앉아서 죽게 벌었다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물어 뜯어요. 아니 그렇게 쉬우면 너도 하지. 절대 못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다 답변을 해주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불로소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돈 버는 게, 스트레스 얼마나 심한 건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많이 벌고 싶으면 만인 내가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렇고, 사람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본질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차트로 분석을 하면 그게 되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면 옳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인식이 바뀌었냐면 사실은 차트로 그 강의하고 교재 팔이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건 사실 이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이 한몫했어. 사람들이 단타 치는 거에 대한 거를 터부시하는 거를 한몫했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솔직하게.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맨날 사기꾼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뭐 그런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제 주변에 트레이더들 많이 모여 있는데 차트 분석해서 다잘 먹고 잘 살아요. 많이 벌고.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벌고 싶으면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나 뭘 하면서 나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그러니까 투자와 매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투자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면 그 가치가 성장하는 만큼 가격도 같이 올라갈 테니 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회사의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이 회사가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산업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전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이 회사가 앞으로 뭐 R&D에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죠. 회사 오너가 신사업이라고, 신사업 동력이라고 선택한 게 잘한 선택인지 개인 또 조사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분석을 하는 게 주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 말고 나는 돈만 벌면 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나는 매도해서 이득을 얻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회사 펀더멘탈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가의 가격은 반비례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회사 사람들은 맨날 놀고 먹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격과는 다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가격과 회사의 펀더멘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단기간의 가격을 파악을 하는 데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펀더멘탈보다 차트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면서 단기간 매매를 하는 거고. 금영상을 이제 봤는데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네, 투자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다음 달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시고 2년 이상 홀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매수하세요. 아, 맞다. 가치 투자도 사람들 되게 착각하는 게 성장하려면 회사가 하루아침에 성장한 게 아니잖아. 최소 2년, 3년은 지나야 회사가 가치가 성장하지. 그래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믿고 난 가치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됐네. 목돈이 쓰게 됐네. 또는 6개월 뒤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써야 되네. 이러면 빼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치 투자로 돈을 오래 못 묻어둬요. 개인의 사유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내 성격이 급해서 매일매일 주식시장 보면 상한가 종목이 막 20개, 30개씩 나오는데 내 종목은 6개월째 그대로야. 못 버텨. 급등주야 눈 돌아간다고. 근데 애초에 이런 가치 투자했던 사람들이 펀더멘탈만 조금 볼줄 알고 자신의 간만 있지 차트 보는지 모르죠.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것들, 단기간에 막 폭락하는 것들 살 때는 차트를 분석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임인데 그냥 뛰어들지 눈 돌아가서 이래서 잃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지 내가 매매를 할지 정확하게 내 목표 지향점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내가 쓸 금액이 2년, 3년 동안 최소한 한 번도 건들지 않고 묶어둘 수 있다. 이러면 같이 투자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차트 보고 단타를 하셔야 되고, 또 나는 성격이 급하다, 같이 투자 못하겠다, 2, 3년 못 기다린다 하시면 저처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엔 다 같이 투자로 접근하겠지만 이건 해본 사람만 공감할 거야. 내 주식이 진짜 산지 1년 됐는데 10%도 안 올랐어. 이러면 진짜 화나요. 오히려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존버했는데 마이너스 5%야.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이거는 1년 동안 존버 해본 사람만 알수 있어요. 그렇게 그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도 괜찮으니까 금은 단타가 아니고 투자로 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최근에 금 가격이 떨어진 게그 이제 그 뭐야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2위로 올라갔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 그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고점이 1온수당 2,000달러 초반이었다가 1,8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결국은 횡보 후 방향은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오히려 막 금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때 사람들 쫓아 사는데 그러지 말고 원래 모든 거는 떨어지면서 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막 오르는 거 비싼 거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게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가격이 떨어질 때 사서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르면 그때 덜컥 사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세요. 오늘은 몇 시까지 하냐고 모르겠어요. 실물은 안 사요. 금 실물은 유통수수료 살때팔때 5%씩 10%,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 붙어가지고 최소한 20% 차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가 100만 원 주고 다시 팔면 마이너스 20% 손해는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은 절대 안 해요.
그렇겠죠. 안쌤 유튜브 댓글만 보시나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이 채팅창을 아프리카를 못 켜놨어요. 지금 그래서 핸드폰으로 채팅창 보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 아프리카도 채팅창 키는 거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채팅창도 키고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하고 덜컥 켜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유튜브에 분석 질문하기 좀 그렇다고? 아니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평소 하던 대로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차트 공부 어떻게 했냐고요? 차트 공부는 제가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18년 딱 1월 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2017년도까지는 주식을 하다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주식을 할 때도 마지막 4년 차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300% 정도 나왔어요. 잘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에 딱 입문을 하니까 2018년 1월 1일, 그다 호구들처럼 비트코인 2,500만 원인가 넘었을 때 불나방처럼 저도 달려들었어요. 2018년 1월 1월에. 근데 어쨌든 저도 모르잖아요. 초보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매수하는 거지? 차트 분석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해외 그 애널리스트들 글을 봤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저는 이제 구글링을 해서 읽었어요. 근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읽었고 어렵지 않았는데, 혹시 영어가 조금 불편, 저도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공부해놨던 게 있으니까. 어쨌든 영어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 서버, 한국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책을 보시고 영어가 편하시면, 괜찮으면 저처럼 그냥 구글링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책한권 읽는 데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하루에 몇 쪽씩만 읽어도 충분할 거고, 책한권 일주일 보고 뭐돈 번다면 거짓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비트코인을 매매해야겠다 싶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옛날 과거 차트 막 2017년 16년도부터 차트를 다 봤어요. 다 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을 해봤어요, 차트에다가. 그러니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입했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그 빅피니쉬라는 거래소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거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때가 이제 2018년 정확하게 이제 2월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했죠.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딱그 2018년 2월 초부터, 2월 2, 며칠인가? 하여튼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딱 30만 원 가지고 10억 버는데 딱두달 걸렸거든요. 4월 초면 언제야? 여기네. 아, 잠깐만, 4월이 언제야? 아, 이쯤이구나. 어쨌든 딱요두달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별건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임펄스 파동이라는 상승 파동과 ABC 파동이라고 하는 조종 파동을 제가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면 돈을 벌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그때 이제 매매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 어떤 이론이냐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격 상승과 조정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주식에도 적용되고 모든
그 상품에 적용이 돼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섯 개의 파동으로 이루면서 상승을 한다. 뭐냐면 첫 번째의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조정, 세 번째는 상승, 네 번째는 조정,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상승. 그래서 모든 상승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해서 다섯 개의 파동이 이루어진다. 첫 파동은 상승, 두 번째는 조정, 세 번째 파동은 상승, 네 번째 파동 다시 조정. 그래서 마지막 한번더 상승하면 이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이한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 어떻게? 조정받을 때는 상승은 다섯 번이었지만 하락은 세 번의 파동으로 하락 한 번, 조정 한 번, 다시 하락 한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보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헤드앤숄더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게 넥라인. 그래서 이 넥라인이 완성됐다가 헤드앤숄더 완전 붕괴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임펄스 상승과 ABC 조정과도 상충하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전 이렇게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파동이 가격이 이런 흐름으로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상승 한번, 조정 한번, 상승 한번, 조정 한번, 상승. 그러면 뭐다? 아, 상승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밑에서 샀으면, 아, 상승이 끝났구나. 여기서 팔면 되죠. 반대로 저처럼 또 이제 공매도까지 하겠다. 숏을 치겠다. 여기서 공매도를 하면 되죠. 왜? ABC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ABC 조정이 나오면, ABC라는 거는 한번 조정, 그러니까 A 하락, B 반등, C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쇼쳤던 거를 여기서 커버링을 해요. 그러면 돈을 벌겠죠. 또 조정이 끝나면 다시 다섯 개의 파동을 상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다섯 개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 또 익절을 해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막상 차트에 대입하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많이 대입해보면 쉬워질 텐데 처음부터는 쉽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이런 차트 분석 방법은 주식, 뭐 외환, 선물, 옵션, 그다음에 FX 뭐다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나오기 전 징후가 있냐고? 징후 같은 건 없고 그냥 다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ATM은 어디 있나요? 글쎄요. 뭐 강남에 몇 군데 있다고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도 베팅이 공매도 맞아요. 배율은 한 5배에서 10배 사이 많이 쳐요. 저 전자전기 전공이요. 아,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가 없다. 스포츠카 산썰 들고 듣고 싶다고? 스포츠카? 차 그냥 산 거죠. 뭘 썰이 어딨어요? 썰 없어요.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런데 산 지도 오래됐어요. 제가 2015년 7월식이거든요, 차가. 그때 산 거라 지금 벌써 오래됐어요. 한 5년 됐네. 돈만은 뭐가 달라지냐고? 딱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 이제 혼자 살아서 옛날에도 배민으로 밥 시켜 먹고 지금도 배민으로 밥 시켜 먹지만, 지금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7,000원짜리 백반과 9,000원짜리 백반이 있으면 고민을 했거든요. 아, 9,000원짜리 먹을까, 7,000원짜리 먹을까? 근데 요즘은 그냥 그 2,000원 정도 생각하지 않고 막 주문해요. 그리고 집에서 그 1분 거리에, 걸어서 1분 거리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기 귀찮아서 배달시켜 먹고, 이 정도 차이지 막그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좀 술을 좀 즐겨 하는데, 이제 돈을 벌고 나서 위스키도 먹어봤고 와인도 먹어봤는데 제 입엔 소주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다고? 아,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돈 벌더니 변했다고. 아니,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이 게임 배틀님 아이팔 오너방에 들어가 계시다고? 저도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아, 오늘은 다 사적인 질문이 많네. 유튜버 시청자분들은 차트 질문을 잘안 하시는구나. 소파동을 알리오트 파동 한번더 적용해달라고? 잠깐만요. 일단 지금 어디 구간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죄송해요. 오늘만 유튜브에다가 양보해 주세요. 미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봤었냐면은, 여기 ABC A B C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여기를 웨지로 봤어요. 웨지 패턴으로 봐서 ABC가 나온 게 이제 다시 레이블을 해드리면 A B C D 아이고 죄송해요. A B C D 이 웨지 패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ABC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은 ABC A, ABC B, ABC C 해가지고 그냥 AB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A, ABC B, 그다음에 임펄스 1, 2, 3, 4, 5, C. 그래서 3, 3, 5, ABC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하락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상승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하락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A, B, C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파동 카운팅은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상방을 보고 여기서 롱 매수를 한 거예요. 어디냐? 여기서 롱 매수를 해서 지금 포지션에 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절반 매수한 거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고, 절반만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익절을 조금 전에 했어요. 어디냐? 여기서 익절을 했고, 이렇게 익절을 한 거는 C 웨이브가 한 번에 상승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파동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니까 한 번에 상승할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지금 ABC A가 나왔고 ABC B가 나오고 C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도했던 것만큼 재매수하려고 일단 익절을 해놨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토바이 보여달라고? 오토바이 없어요. 저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는데. 밑에 보라색 선은 RSI이고, 딱히 설정값 선안된 거고 기본으로 설정돼 있어요. 유튜브 생방송도 남겨주실 의향 있냐고? 아니, 네, 남길게요. 예, 보실까 모르겠는데 남길게요. 네, 선물도 해봤어요. 해외 선물. 그리고 주식도 해외 선물도 지금도 좋은 기회다 싶으면 가끔씩 해요. 가끔씩.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매매는 결국 본인이 분석하고 최종 판단하는 거였구나. 맞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나요? 오늘 선물에서 망한 사람 인터뷰했다고요? 아, 진짜요? 대표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봐주시고. 네네. 배은성님 여쭤보세요.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개인톡 놓으시면은 제가 내일쯤 확인해서 답장 드릴게요. 네, 알트코인도 하는데, 그니까 원래는 아시겠지만, 2000,
2018년도 2월에 최고점 2만 달러 찍고 나서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올해 3월 코로나 때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또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계속 조정 장세였는데, 이번 상승 때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알트코인도 옛날에는 비트가 올라와도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따라 올라오질 못했는데,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알트가 계속 순환매 장세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상승장 초입 느낌이 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알트코인 사도 되겠다 싶어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은 다 매수 못했어요. 조정이 더 완성이 되면 더 매수할 건데, 지금 제가 산 코인이 뭐뭐 있냐면, 업비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뭐뭐 샀더라? 일단 비트를 제일 많이 샀고, 아 잠깐만요, 업비트를 봐야겠다. 안 되는데, 아 맞다, 핸드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비트코인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네오코인, 그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또뭐 샀는데, 아나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이슈가 연말에 있죠. 그래서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샀고, 벤츠 닮았다고. 벤츠 이세돌 배영남.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세돌님은 잘 모르겠고, 벤츠님은 개인적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벤츠님 닮았다고 하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벤츠님이 더 잘생겼어요, 저보다. 차트 프로그램은 다운받는 거 아니고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예요. 트레이딩 뷰. 제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써놨을 거예요, 영상에다가. 동영상 클릭해 보면 여기 차트 보는 사이트 트레이딩 뷰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오고, 아니면 www.tradingview.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게 차트 보는 사이트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건 제가 강추할 수 있어요. 무료고요. 진짜 어떤 거래소 차트보다 제일 좋습니다. 진짜 완전 강추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창 많이 띄우려면 라이젠 쓰나요? CPU? 라이젠 쓰고 있어요. 손절하는 방법? 아, 손절하는 방법은 역지정을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역지정을 안 쓰는데, 손절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차트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아,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주식이건 뭐건 단타를 치건 뭐 스윙을 하건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고 매수를 하는 게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겠죠,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겠죠. 오를 것 같아서 덜컥 사는데, 저도 초보 때는 그랬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살때 내가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또는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분석을 했었을 때뭘 정하냐면, 이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살때첫 번째는 내가 첫 번째는 나는 매수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하는 이유, 매수하는 가격, 그 다음에 손절하는 가격, 4번 수익 실현하는 가격.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하는 이유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얼마에 사야겠다 세팅을 하면서 얼마에 손절해야겠다, 이것도 미리 정하고 들어가고, 얼마에 팔아야겠다도 미리 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나중에 떨어지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그때 가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때는 늦어요. 왜냐면 저도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손실 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폭락을 하면 한 번에 계좌에서 마이너스 20%, 30%는 금방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 미리 판단하면 돼요. 매수했었을 때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손절 가격까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목표 가격까지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근데 손절 가격은 어떻게 정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손절 비법이라고 알려진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믿고 걸으시면 돼요. 그 전문가들이 알려준 그 손절 비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에서 잘라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특정 자기만의 그 손절 라인을 정해라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한 100만 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200만 원까지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조금만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마이너스 2%라고 원칙을 정해서 내가 산 거보다 마이너스 2% 떨어지면 손절을 쳤는데 손절 치니까 도로 올라가. 또는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정했는데 그만큼 떨어지고 올라가. 그럼 이게 과연 잘된 손절일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절대 아니겠죠? 그럼 손절을 어떻게 치는 게 맞냐? 처음에 애초에 내가 살때왜 샀어요? 차트 분석을 하건 아니면 펀더멘털을 분석하건 분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수가를 가격을 추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했을 때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깨지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차트가.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단기. 근데 가격이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죠. 근데 내가 내 차트에 내가 매수한 진입 근거는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야. 더 하락은 없고 반등이 올 거야 생각을 하면 그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그쵸?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산 근거가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올 거라고 해서 설정하고 그런 이유로 매수를 했으면 반드시 이 전저점보다 하락하면 반드시 파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되게 착각하는 게 존버하거든요. 손해를 못 해요. 손절을 못 누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손절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정답이냐면 내가 매수했던 근거가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차트 가격 추론했으면 가격인 거고 예를 들면 내가 펀더멘탈을 이렇게 이렇게 좋게 봐서 해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하면 그때 손절을 하세요. 내가 분석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게 마이너스 1%건 2%건 10%건 손절하시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내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내 매수 근거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버티세요. 자연스럽게 손실은 없어지고 다시 플러스로 계좌는 올라갑니다. 내 분석이 틀린 게 아니면 반드시 내 안목을 믿고 버티시면 돼요. 제일 핫한 게 지금 CPU AMD냐 인텔이냐네. 그 원칙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엄청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쵸? 근데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돈 잃고 거지로 사는 게더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왜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원칙 없이 매매하니까 돈을 잃더라고요. 돈 잃고 나니까 속쓰리죠? 힘들어 죽겠죠? 그거보다 매매 원칙 지키는 게 쉬워요. 시간 단위는 얼마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 4시간 봉다 분석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유튜브는 확실히 소통이 활발하다. 아프리카 기존의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말씀이 없거든요.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해가지고. 차트 공부하려는데 뭐부터 할까요? 이거 나중에 그
영설 하나 올려야겠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하시면 돼요. 안녕 하락 오파 이후 저점 갱신하는 건데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카운팅을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잠깐 다시 카운팅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개 쪽에서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세요. 하락 반등 이게 이렇게 있죠. 추세가 안 터졌죠. 이렇게 하나 추세가 있고 이렇게 추세가 있고 이렇게 추세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추세 이 추세 이 추세인데 이 추세가 하나의 추세처럼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1, 2, 3, 4, 5 근데 여기가 저점이 연속 세 번이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다는 거는 엔딩 다이오고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파가 여기서 끝인데 혹시 이게 익스팬딩형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추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익스팬딩형처럼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 그래서 4, 5, 1, 2, 3, 4 잠깐만 맞나? 아 여기구나.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왜냐면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저점 나올 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보시면 ABC로 떨어졌거든요. ABC 그렇죠? 근데 ABC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펄스의 하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1, ABC, 2, 3, 4, 5 해서 이렇게 익스팬딩형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익스팬딩형 엔딩다이오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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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팬딩 엔딩 다이어그램 나온 게 아닌가? 여기서 끝이고 A, B, C 나와서 A 나왔고 B 나왔고 이제 C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란돌TV 누가 얘기하셔서 제가 란돌TV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돈 못 벌었는데 그 돈 번 사람이 주변에 스승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거든요. 어느 영상인가? 아 이거 제가 원래 악플 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 사기꾼인 줄 알고 월 1억 트레이더 되는 과정 다 알려드립니다 이러길래 네가 월 1억 번다고? 계좌 한번 깠나? 하고 이제 제가 저격하려고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고 거의 란돌TV 말씀드리면 영상을 봤는데 저격하려고 들어왔어요. 얘가 네가 과연 월 1억씩 버나 보자 아니면 제가 이제 악플 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봤는데 11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진짜 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과정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풀을 달았어요. 이렇게 월 1억 버는 법 알려준다길래 계좌부터 까고 까라고 댓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내용 보니 다 맞는 소리네요. 저도 이 과정 거쳤습니다. 제 계좌는 제 거 보시고 이분 영상 믿으셔도 됩니다 했는데 란돌TV님이 제 거 차단박으셨어. 제가 여기서 그 광고 한다고 느껴졌나봐요. 광고하는 거 아니었는데 란돌TV님이 제 거 차단박으셨어. 나 광고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분 커버 쳐주는 거였거든요. 누가 혹시 저격 칠까봐 커버 쳐주려고 댓글 달았는데 저 차단 매기셨어요? 10만원으로도 할수 있어요. 네, 1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동깡님, 네, 알죠? 저도 그 시청자들이 동깡이라고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리카 채팅창을 못 봤는데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채팅창 보고 있다가 지금 못 봤거든요. 근데 다시 켰어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 평소처럼 차트 질문 아프리카로 하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맨 처음에 뭘 보고 배우셨냐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 제가 처음 주식을 했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면 강의를 할까? 저 사람이 주식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면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차트로 알려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식해서 돈못 버는 패배자들이 책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건방진 소리지만 잘못 배워서 손실나느니 혼자 연구해보자 생각해서 차트책 같은 거 일절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이제 그래도 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들어가고 뭐 주식 카페 들어가고 유명한 블로거 들어가고 하면은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막뭐 이평선이 정배열이니 골든크로스니 뭐 무슨 패턴이니 이중바닥 삼중바닥이니 뭐 헤드앤숄더니 뭐 천정 패턴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하나도 저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검색했어요. 그때그때 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 뭐 차트 분석 방법이나 보조지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다 검색해서 아, 이 지표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객관화된 데이터만 얻고 차트에 적용해서 이게 돈벌수 있는지 없는 건지는 제가 직접 다 대입을 해봤어요, 차트에. 그랬더니 아, 요거는 솔직하게 잘안 맞는다. 요건 솔직하게 잘 맞는다가 개인적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맞고 안 맞고가 제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잘 맞고 안 맞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현재 계좌 인증 가능하냐고? 무슨 계좌를 어떻게 인증해 드릴까요? 비트톡방에서 내 말이 많다고? 무슨 말이 많아요? 누가 그래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레퍼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꾸 시청자들한테 페이백 해주려니까 안 입고 와서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여. 다 그런 거 같아. 그니까, 참고로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저게 뭐야, 코인팜에서 레퍼럴 35% 받아왔잖아요. 원래 기존 BJ들 20%씩 주고 있던 거 제가 코인팜 관계자 미팅해가지고 35% 가져왔잖아요. 그때 코인팜 관계자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BJ들 반발 있고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 반발 있어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홍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황당했던 게 아니 나한테 애초에 내가 그 코인팜을 홍보해주기로 했던 이유가 시청자들한테 혜택 많이 해주기로 해서 35% 가져온 건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어쨌든 그런 저도 이제 어필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자꾸 자기 바닥이 자꾸 줄어드니까 저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 이번 바이낸스 대회 나갈 때도 혹시나 또그 레퍼럴 장사 나간다고 이야기 들릴까봐 제가 여기 써놨죠. 대회 종료 제가 받은 30% 레퍼럴은 다시 개개인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레퍼럴 장사 안 해요.
본인은 40, 50% 받는다고. 이거는 셀퍼럴이에요, 셀퍼럴. 저는 인플루언서라서 거래소에서 저한테만 혜택 그렇게 준 거고, 제가 유명인사라서 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미치겠네. 저는 한 번도 계좌 공개 안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라이브로 매매하면서 계좌를 다 까기 때문에 계좌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맥스 할 때도 다 공개했었잖아요. 아니, 진짜. 제가 한 번이라도 입으로만 매매하고 입으로만 차트 분석했으면 저격하세요. 단한 번이라도 제가 2년 동안 계좌 공개 안한 적이 있으면 저격하세요. 항상 깠어요, 항상. 업비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그건 절대 공개 못하죠.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직업의 모든 거 인터뷰할 때도 저기 뭐야, 직업의 모든 거 채널 대표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너무 돈 많이 번 걸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계좌랑 2019년 계좌랑 2020년 계좌를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2018년 계좌만 그냥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굳이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제 방송 기록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번게다 남아있겠죠. 세무사들도,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라면. 어쨌든 세무사 들어올 수는 있긴 한데, 내가 그거를 한 번에 다 깠을 때 리스크는 저 혼자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아시는 분은 전화 받아봤을 거예요. 업비트에서 한 2, 3억만 출금해도 전화 와요. 오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 사람한테는 안 오지만 한번 오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출금할 때마다 전화하거든요. 아니요, 100억대 절대 안 돼요. 그냥 10억 이상 두 자릿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담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셔도 제가 연락은 안 드릴 거고. 그리고 전에 똑같아요. 아프리카 TV로 쪽지로 종목 상담 해달라고 하거나 뭐 각종 많은데, 그다음에 무슨 뭐 제자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분 많은데, 제 방송은 철저히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뭐 강의해달라, 리딩방 차라리 따로 꾸려달라 이런 사람 많은데, 지금은 요새는 하도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많이 거절을 하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원래 안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방송 하셨을 때 와서 물어보시면 무슨 종목을 어떻게 물어보셔도 다 답변해드리니까 방송 와서 물어보세요. 굳이 따로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HRP님 누구지? 재밌는 분이시네. 이게 뭐 시청자가 늘면서 선동하는 사람이나 어그로꾼들도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자가 얼마 안 늘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채팅창이, 원래 진짜 우리 방송은 재미는 없지만 클린하고 청정 지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계좌 인증을 내가 안 했냐고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계좌 인증을 한 번이라도 방송하면서 계좌나 포지션 한 번이라도 안깐적 있어요, 없어요? 내 방송 보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항상 있어서 항상 계좌 잔고랑 거래 내역이랑 포지션 인증을 한다고. 한 번도 내가 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계좌를 어떻게 인증하라고? 지금까지 번거다 까라고? 제 비트맥스 계정이 30개가 넘게 있어요. 다 하나 로그인해서 당신한테 보여달라고? 왜? 제가 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 번줄 알고? 내가 얼마 번줄 알고? 내가 얼마 벌었다고 하길래 얼마 번거 인증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까지 내가 인증해줄까? 얼마 번거 인증해드릴까요? 두세 달 봤다면서 무슨 1비트야. 방송국 들어가 볼까요? 아, 미치겠네. 어딨어? 봐봐. 3비트 입금했죠, 6월 16일 날. 6월 29일 날 13비트 됐어요. 13일 걸렸죠, 2주? 10비트 이거 출금했거든요? 아니, 내 방송 봤다면서 왜 이걸 모르지?
나 까는 방 URL이나 좀 남겨봐요. 누가 욕하나 가서 봅시다. 요 밑에도 있고. 1비트 입금해서 며칠 걸렸냐 이때는. 1, 2, 25일부터 3일이면 6일에 한 10일 걸렸네. 1에서 10 가가지고 출금한 것도 여기 인증돼 있고. 이것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처음에, 그리고 어제도 그 뭐야 저기 뭐야 직업의 모든 것님 영상에도 보시면 2018년 2월 3일인가 2일부터 0.03비트 입금해서 중간에 인출 위드롤 10비트씩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고 60비트 넘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까지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저의 맥시멈이에요. 사실 그 뒤로 계좌에서 불었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는 돈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자랑해서 좋을 게 없어요. 제 방송 보신 분 진짜 맞아요? 잠깐만요. 계좌가 어디 있더라? 일단 혹시나 뭐 캡처하는 거 의심하실까봐 지금 이거 라이브거든요? 옛날 쓰던 계좌? 저는 이제 버릇이 딱 출금하면 그 계좌 안 써요. 그래서 계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주 됐는데 2주 만에 출금하고 돈 그 뒤로 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전 계좌 하나 다 쓰면은 그때는 이제 버리거든요. 막 포토샵이나 이런 거 어제보단 거 안 해. 왜냐면 나중에 인증해달라고 하면 인증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라이브로 까잖아. 조작할 수가 없어. 포지션하고 거래 내역하고 이런 거 주문 입력 내역 거래 내역하고 계좌 잔고랑 실시간 라이브 포지션 항상 공개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 라방을. 벤츄유동님 방 카톡방 뭐예요? 나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딱 저는 벤츄유동님한테 뭐 나쁜 감정 없고 사실 저보다 돈 많이 버신 분일 거예요. 하여튼 뭐 몇백억 버셨다고 들었으니까 벤츄유동님이 당연히 저보다 돈을 많이 버신 분이니까 저는 다 저보다 돈 많이 버신 분을 리스펙하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왜 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아마 내 얘기도 안 나왔을 건데 저분이 괜히 어그로 끊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 카톡방에도 아마 벤츠님 방에 같이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대구코님 카톡방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보통 카톡방 하나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카톡방 다 쓰실 거라 이미 욕했으면 이미 욕을 당한 걸 알고 있지 내가. 그러니까 엄청 많으니까 인증 하나만 해주세요. 그 제 욕한 거 스샷 해가지고 제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제가 업비트 내역 일부 까드릴게요. 다는 못 가고. 톡방에 물어보라고. 아, 방송이 자꾸 산으로 간다. 그냥 다른 질문들 받을게요. 아, 그냥 솔직하게. 지금까지 뭐 계좌 보여달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여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준 게 맞기 때문에 항상 깎고 지금까지 공개했는데 제가 번거 이외가 아시겠지만
방송용 계좌 말고 19년도 18년도에는 제본 계좌를 따로 썼잖아요. 방송용 계좌 말고. 근데 그거는 공개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계좌는. 근데 그거까지 그거는 못 가요, 솔직하게. 그리고 방송에서 번 것만 해도 아마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방송용 계좌 따로 얼마나 되려나? 아, 몇 비트 되려나? 한 진짜 적어도 200비트는 넘을 것 같거든요. 방송에서 공개가 된 게.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200비트는 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잃죠. 잃은 거 하나도 없을 리가 없죠. 그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여행 갔을 때한 번에 2시간인가 3시간 비행기 그 때마다 잃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여행 갔을 때도 3박 4일 동안 핸드폰 매매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 50비트인가 60비트,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어요. 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아니 한 40비트인가? 아, 40비트인가 보다. 40몇 비트 날라갔었고, 리플 붐 때도 한 5비트인가 청산됐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한두 번 개인적으로 매매하다가 있어요. 손해본 적, 그 청산 나간 적 있어요. 작년 언제였더라? 이땐가 한번 손해 크게 본것 같은데. 이때 작년에 14,000달러 갔을 때 있죠. 이때도 아마 여기서 아마 고점에서 숏 잡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14,000까지 올라가서 아마 이때 계좌 터졌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걸요? 손해도 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손해본 거 빼고 번거 이야기한 거예요. 번 거. 그리고 손해본 것도 자연스럽게 인증이 되는 게 방송 깔때 항상 포즈를 까고, 아까 뭐 방송국에 보시면 계좌 어딨어? 손해 본 날이 있을걸? 마이너스 있네. 이거 보세요. 다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4 손해 난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1.4 이득 본거 마이너스 0.16 손해 본거 플러스 0.68 이득 본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느는 거거든요. 한 번도 하루도 손해를 안볼 수는 없어요. 한 20, 이게 기간 13일 2주인데 2주 동안 하루도 손해 보는 안볼 수는 없어. 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13일 동안 5개면 8일 동안 이득 보고 5일 동안 손해 봤는데, 뭐 손해를 볼 때는 조금 보고, 왜냐면 손절라인이 타이트하니까, 이득 볼 때는 많이 보니까 이렇게 계좌가 늘었겠죠. 저도 손절 많이 쳐요, 사람인데. 그리고 큰 손실 날 때도 있어요. 최대 레버리지는 스윙할 때는 10배고요. 단타 칠 때는 20배. 카톡방은 그 아프리카 방송국에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그 링크 걸어 드릴게요. 아프리카 방송국 가시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셔야 될게그 정보 공유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트 분석 같은 거 공유만 하고, 막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라 이런 리딩이 없어요. 그래서 잡담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잡담하실 분들만. 비번은 112335예요. 비번은. 그니까 그 고런철? 고룬철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산적인 대화를 합시다. 이 귀중한 방송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생산적인 대화를 합시다.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반발이 많네. 이래서 유튜브 키는 걱정했다고. 제가 나중에 그 중기팔사님 있죠. 바이비 때 우승하신 분. 제 유튜브 채널에 모셔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친한 형님이 있는데, 친한 형님의 친구라고 해요. 친한 형님의 불알 친구래요. 그 중기팔사님이. 그래가지고 친한 형한테 인터뷰 부탁드리면 아마 요청해드리면 수락해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차트 분석하는지, 어떻게 자금 운용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인터뷰 따올게요, 제가. 차트로 분석해서 하방 아니면 상방 맞추시는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아래 이렇게 50대 50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그 FX 시팅? FX 마진이랑 그 홀짝 위아래 맞춰가지고 수수료 12% 떼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홀짝 도박이에요. 어쨌든 위아래면 위 아니면 아래 50대 50인데 이겼을 때 수수료를 12%를 떼가면 이건 카지노보다 더 도둑놈들이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언젠가는 한번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리플에 투자한 재단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금 회수하려고 하면 언젠가 한번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음모론이니까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리플이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자 탄생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JP모건에서 JPM 코인이라는 은행 간 송금 시스템 네, 사용되는 코인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 뭐 시중은행권 뭐 투자은행권에서 송금할 때 JP모건 코인을 쓸 확률 높지 않나? 그래서 리플이 지금 많이 못 오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의문이 있어요. 이게 실제 사용되는 리플이 앞으로 실제 사용되는 거랑 리플 가격이 은행 간 송금에 사용되는 거랑 그래서 그런 거랑 리플 가격이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알트코인이 실제로 사용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잖아. 전 그렇게 생각.
목소리가 잠방령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졸립고 재미가 없어요. 트뷰랑 거래소 딜레이 저는 체감한 적이 없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모든 주식과 해외 선물에 적용이 되네요. 해외 선물에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 시가총액이 낮은 거 있죠. 시가총액이 진짜 낮은 거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저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독점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이제 독점이니까 독점되어 있는 종목은 적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낮은 잡주들은 파동으로 잘 분석이 안될 때가 많아요. 물론 분석이 될 때도 있고. 일단 분봉은 1, 5, 15, 30 보고, 시간봉은 1시간, 4시간봉 보고, 그다음에 1봉 보고, 주봉, 월봉은 사실 거의 볼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긴 호흡으로 제가 주봉, 월봉 봐서, 주봉 보면 최소한 내가 포지션을 한 서너 달은 들고 가겠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봉하고 월봉은 솔직하게 아예 안 봐요. 장기 투자 하려면 봐야겠는데, 전 장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봐요. 전업 투자자 결심하게 된 계기? 아, 원래 하고 싶었어요. 30대 때 100억 버는 게 목표였는데,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존경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 똑똑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망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 회사에 뼈를 묻자.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해서 뭐 엘리트 임원이 되자, 젊은 40대 초반에 임원이 되자가 목표였는데, 근데 회사에 진짜 뼈를 묻어봤는데 그 시간 대비 리워드가 너무 낮더라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기업이라서 초봉도 좀잘 받았고 연봉도 잘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차 때도 고가 S 받아가지고 뭐 성과금도 잘 받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개인의 욕심이 큰가 봐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 100억 못 벌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고, 주식하다가 잘 됐는데, 비트코인이 2017년도 말에 막 2천만 넘는 거 보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고가에 사기 시작을 했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도 손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17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아, 이건 진짜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매도 할수 없나? 라고 찾아봤는데, 공매도 가능한 거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원이 그때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3배까지 공매도가 되고, 해외 거래소 뭐 OKX나 뭐 이런 데들도 되고,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제일 시스템이 합리적이더라고요. 수수료도 적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서 공매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공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매매를 했는데, 차트 공부할 겸 매매할 겸 해서 30만 원 입금했는데, 그게 이제 두달 반에 10억까지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전업 투자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업 투자를 결심을 했죠.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실력이 없고, 시드가 없으니까 전업 투자를 못 했다가, 이제는 실력도 올라왔고 시드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전업 투자로 전향했습니다. 빚진 유튜버님 아시나요? 네, 들어봤죠. 그쵸. 비트맥스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 많이 떨어졌습니다. 책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검색하에서 나오는 책 보시면 돼요. 요거 주황색이나 회색 책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채팅창과 시청자들 무시할 거냐고,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둘다 댓글창 띄워놓을게요. 제가 오늘 처음 방송 키는 거라서 그 채팅창 동시에 두개 키는 걸 몰라가지고 아프리카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30으로 시작했을 때도 고배율 안 쳤냐고 똑같았어요. 그때는 30으로 시작했을 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 벌려고 했던 것보다는 내가 한번 공부해서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라 오히려 고배를 안 쳤어요. 그때는 맨 초창기이면 초창기일수록 3배에서 5배를 많이 썼었고 7배도 막 무서워하면서 썼었어요. 그리고 10배는 딱한 이틀인가 썼어요. 이틀. 그 60일 중에 이틀만 10배 썼었고 그래서 대부분 한 5배 4배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드가 적다고 고레버리지 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드가 적다고 레버리지 막 10배 이상 쓰면은 한 번에 다 까져요. 복구하기도 힘들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교차 아니요 격리하신 거예요? 그냥 교차했어요, 교차. 네, 지금 유튜브 동시송출하고 있어요. 초록색 책은 나머지보다 별론가요? 초록색 책이 뭐지? 아, 이거 구할 수가 없대요. 이거 지금 웃돈 받아서 한 1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이 명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웃돈 품절이라 웃돈 때문에 한 1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무슨 책을 10만 원 주고 볼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보면 되지. 저도 집에 이 초록색 책은 없고 회색이랑 주황색 책이 있어요. 제가 안 읽어서 그렇지. 보통은 분할 매수 안 하고 한 번에 들어가고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을 했어. 근데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이 이만큼 떨어질지 이만큼 떨어질지 이만큼 떨어질지 모를 때 다만 내 확신은 절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할 때 분할로 이렇게 받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미리 계획하고 조금씩 받는 거지 샀다가 물려서 물타는 개념으로는 절대 안 해요. 저는 물타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게 조정 후에 상승할 게 확실한데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모를 때는 분할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 5만원, 10만원으로 연습하듯이 천천히 했는데 그 5만원, 10만원이 한 50만원, 100만원까지 한 10배까지 불어진다, 아,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 그러면 한 100만원 넣어도 되겠구나 해서 100만원 넣어보시고 100만원이 또 1000만원이 간다 하면 그때 또 아, 1000만원 또 넣어봐야겠네 해서 그렇게 늘리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장담하는데 뭐한 1000만원, 2000만원 시작하시면 장담하는데 그 2주 안에 반토막 납니다.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요. 무조건 2주 안에 반토막 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빡세요. 솔직하게. 아, 그쵸. 도박 사이트는 아닌데.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 초보가 차트 분석을 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볼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단기간 또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겠지만 변곡점,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해서 카톡방에도 얘기 나오지만 너무 무빙이 심하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추세가 터지는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추세가 전환된 데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올라가지고 고가에서 흔들어 제껴. 이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꼈잖아요. 이때도 고점일 때막 위아래로 흔들렸고. 그래서 고점이거나 아니면 저점일 때 많이 흔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기서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다가 추세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여기 추세 터진 것만큼 여기 추세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저점이 갱신돼도 폭락하는 일은 없고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만약에 이걸 삼각수렴이라고 보더라도 삼각수렴이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한번더 짧게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 올 거예요. 삼각수렴이면. 그리고 만약에 좀 횡보가 길어진다 하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횡보가 좀 길어진다 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1, 2, 3, 4, 5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등 오고 나중에 또 떨어지겠죠. 이러면 이때 해설 모양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좀 많이 빠질 거예요. 한 7, 최소한 7천 중반? 초반?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9,000대 중반 정도까지 한번더 빠진 뒤에 반등이 오면, 그때 반등 왔을 때도 물론 또 차트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때 만약에 ABC 나온다 하면은 거의 바닥까지 가는 확률이 높아요. 이 차트는 그냥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식 개별 종목 차트랑 똑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선물하는 건가요? 마진하는 거예요? 선물이요. 바이낸스 퓨처스. 여기 보시면, 아, 또 렉걸리네. 바이낸스 왜 이러냐? 여기 보시면, 퓨처스, USTTM 퓨처스. 한번 들어갈 때 보유금의 몇 프로? 레버리지니까 당연히 보유금의 100%고, 100%가 아니고 5배 쓰면 500% 쓰는 거죠. 한번 들어갈 때 보유 계좌의 한 500%에서 1000%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배가 500%고 10배가 1000%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 오를지 떨어질지. 시점보다는 가격이에요. 어느 가격까지 오를지, 어디 가격까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거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근데 그게 장기간은 되게 디테일하게 뽑기가 힘든데, 단기간은 짧을수록 쉬워요. 예를 들어 설명을,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지? 지금이 장중이 아니긴 한데, 삼성전자가 58,400원이에요. 1초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1초 뒤에, 지금 만약에 지금 오전 10시야. 삼성전자가 58,400원이야. 1초 뒤에 어디 돼 있을까? 58,400원일 거예요. 아니면 58,300원이나 500원쯤 돼 있을 거예요. 1분 뒤에 얼마일까요? 그래도 한 58,000원, 7,000원, 9,000원 중에 하나겠지. 1시간 뒤에 얼마일까? 10일 뒤에 얼마일까? 1년 뒤에 얼마일까? 거래가 멀어질수록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간의 가격 흐름만 예측을 해서 그 단기간의 차익만큼만 수익을 보는 거예요. 칼라는 어떻게 넣었냐고? 무슨 칼라요? 아, 여기 색깔 지정할 수 있어요. 뭐선 같은 거 긋잖아요. 그었을 때 여기 색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매시 보유금액 다 들어가냐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는 다 들어가는 게 뿐만 아니라 몇배더 들어가요. 제가 1,000만 원이 있죠? 그럼 1,000만 원치 다 사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치 플러스 레버리지 3배면 3,000만 원이고, 5배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대학생 해도 괜찮냐고? 제가 만약에 대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취업 준비 안 하고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코인사이드가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윤성현님. 레버리지 썼다가 손실나면 빚이 지는 게 아니고 제 금액이 까이죠. 근데 그만큼 많이 까요. 보세요. 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2% 수익이 났어요. 2%. 그러면 내 계좌는 얼마가 돼 있을까? 102만 원이 되겠죠? 2% 2만 원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5배를 썼어. 곱하기 5. 그럼 나 얼마를 벌까?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5배를 했는데 5배 손해가 났어. 그럼 얼마가 까져요? 2 곱하기 5. 10만 원이 까지니까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5배 쓰면 원금의 5배가 빨리 불거나 원금의 5배가 빨리 까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빚은 안 생겨요. 빚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생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레버리지 시스템은 양날의 검인데 빨리 부자 되거나 빨리 깡통 차거나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아, 하나 있다. 공매도 가능합니다. 숏. 그래서 오를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를 때도 손해 볼수 있고 떨어질 때도 손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면 양방 다 벌고 실력이 안 좋으면 양방 다 손해 봐요. 그러니까 빨리 잃거나 빨리 벌어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 실력만큼 빨리 벌 거고, 실력 없으면 실력 없는 만큼 빨리 계좌에서 손실 나는 거예요. RSI는 그냥 기본만 써요. FX는 옛날에 했었는데 요새는 잘안 해요. 공매도가 뭐냐고? 아. 그러니까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 가격이.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면 올랐을 때 팔면 되죠. 그래서 수익을 얻어내죠. 근데 그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생각을 해요. 시장이 상승할 때만 돈을 버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싶어 해. 그래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희한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그게 선물이라는 개념인데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질 때벌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돼. 그래서 가격이 너무 고점이면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매도 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지 않고 그냥 파는 거야, 먼저. 공매도라고 해요. 사지 않고 먼저 파는 거야. 사지도 않는데 팔수 있어. 이때 그래서 내가 가격이 10만 원에 팔았어. 근데 가격이 8만 원까지 떨어졌어. 지금 공매도를 한 다음에 8만 원에 다시 매수를 해. 그러니까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겠죠? 이때도 저가에 매수했으니까 고가에 매도를 하는 거지만 반대로 공매도는 고가에 매도를 하고 저가에 매수를 하겠죠? 10만 원에 팔아서 8만 원에 사면 얼마 차이게요? 2만 원 벌어요. 반대로 똑같이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아도 2만 원 벌어요. 그래서 양방을 다 버는 거예요. 8에서 10만 원 올라갈 때도 2만 원 벌고, 10에 매도하고 8에 매수하면 2만 원 벌고, 그냥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 창업 똑같아요. 버튼이 매수 버튼, 매도 버튼밖에 없어요. 차트 세팅 방법이요? 전 차트 세팅한 적이 없는데. 전 그냥 이렇게 놓고 봐요. 그냥 저 보조지표는 RSI밖에 안 써서 인디케이터에다가 RSI 검색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RSI에 하나 딱 띄워놓고 이것만 봅니다. 제가 하던 코인사이드는 매수하면 5분 뒤에 플러스 5가 되고 벌고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 사이트랑 다른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 홀짝 도박이네. 이거 홀짝 도박 아니에요. 이거 홀짝 도박 아니에요. 그런 도박 사이트랑 달라요. 초보들 개념 공부하기?
네이버 주식 카페에 주차연이라고 있어요. 주식차트 연구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라고 나대는 애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필터링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주차연은 좀 전통이 있는 카페라 보셔도 돼요. 거기는 주로 이제 차트 분석해서 서로 의견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네이버 지식인의 초등학생이 답변을 단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고수라고 활동하는 애들이 고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비트맥스 바이낸스 차이점? 비트맥스는 선물만 거래 가능하고 바이낸스는 현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물은 공매수 공매도 이렇게 포지션을 사고 파는 거고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은 그냥 주식 한주 사는 거 이런 게 현물이랑 똑같아요. 작년 10월 25일에 무슨 재료로 급등했냐고? 혹시 비트코인이요? 나이는 35이고요. 처음 시작한 거는 31인가? 아니다. 2014년도 10월이니까 그때 몇 살이지? 6년 전이니까 29이네요. 29부터 시작했고 지금 35입니다. 아니요, 무료예요. 이 차트 그냥 무료 사이트니까 무료로 쓰시면 돼요. 유료 버전도 있는데 굳이 결제 안 하시고 무료로 쓰셔도 돼요. 저도 2년 동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메이커도 수수료 내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7,300에서 3,000불 급반등했다고? 언제라고요, 그게? 작년 10월 25일? 아, 이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재료 같은 거나 소식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이때 왜 이렇게 급상승했는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일단 유튜브는 지금 1시 28분인데 5분 정도만 더 이야기하다 끄고 아프리카로 다시 킬게요.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원래 시청자분들 원래 제가 항상 하는데 질문 같은 거 제대로 뭐 못한 거 같고 차트 궁금증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아프리카로만 켜서 방송 짧게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다시 보기 남길게요. 네. 저 때도 파동 분석 가능하냐고? 뭐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다 한파동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이때 아마 ABC로 그냥 올랐을 거예요. 이때 지금 시간봉 말고 작년 차트가 나오나? 트레이딩뷰에서 안 나오네. 암튼 뭐 갑자기 뭐 힙소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혹시 뭐 차트가 망가졌네 하는데 차트 망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진짜로. 차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비트맥스는 메이커 수수료 리베이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바이낸스 사용한 이유? 아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비트맥스가 거래량 터질 때 서버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거래를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실 중인데 손절을 쳐야 되는데 서버가 1시간 닫히잖아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5%에서 손절 끊을 거를 시드가 반토막 나 있어요. 1시간 뒤에 열어보면.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거래소에서 좀 수수료 형책을 좋게 냈어요. 왜냐면 비트맥스는 시장가 수수료가 0.075%예요. 바이낸스는 0.04%.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지정가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시장가 수수료가 싸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BNB로 수수료를 내고 또 거래량 일정 이상 되고 레퍼럴을 이용하면 0.04가 아니고 한 0.02대까지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정가는 0.01 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장가 수수료를 많이 내고 지정가를 돌려받을까, 아니면 둘다낼때 조금씩만 낼까, 이거를 뭐가 맞는지 자기 성향에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는 비트맥스가 서버가 터져가지고 바이낸스로 옮겨야겠다 생각을 한 건데, 바이낸스도 요새 종종 렉이 있고 서버가 터져가지고 저도 지금 거래소 못 써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완전 초보자들은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질문하시면 초보자 질문도 다 받아주긴 하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방구석에서 전업투자하는 전업투자자고, 근데 이제 재밌어서 심심하니까 아프리카로 방송했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얼마에 손절 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 근거가 뭔지 함께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항상 이제 내가 계좌 실거래 내역 까고 포지션 까고 거래 내역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다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 초보분들 많이 있으면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무슨 뭐 그런 교육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교육용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은 있긴 한데, 차라리 그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한번 쭉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입도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그러다가 힘든 게 있으면 재방송 와서 물어보시고, 아, 저 안시우라는 사람은 차트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대입해, 저 사람 이렇게 대입하는구나, 저렇게 분석을 해야 차트가 분석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이걸 그냥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재방송 꾸준히 보시고 파동이론 보시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안심, 혹시 진모 댓글에 남겨주신 사기꾼 유튜버? 그거는 제가 나중에 깔게요. 왜냐면 지금 벌써 소문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숨어버릴까봐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영상이 제가 9월 한 20일쯤 올라갈 거거든요, 그 적용 영상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누군지 특정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고소할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흔적들 다 치우고.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좀 막고자 제가 좀 누군지 밝히지 않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누군지 알게 되실 거예요. 방송 시간은 없어요. 제가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 뭐 방송하는 시간 또는 요일 뭐 이런 거잘 없고요. 하고 싶을 때 킵니다. 좀 제멋대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원래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킬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방송 킬 때마다 메시지를 드리니까, 혹시 방송 키자마자 차트 분석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뭐 궁금한 종목 같은 거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메시지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t.me/co7이거든요. 텔레그램인데 일체 뭐 아무런 내용 없고 방송할 때만 그냥 알람용으로 메시지 들어오니 드리니까 들어가 계시면 돼요. 가이드는 없어요. 초보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업비트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근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하신다는 게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 좀 준비, 아, 둘다 마찬가지예요. 둘다 준비 많이 하고 하세요. 그렇게 쉬운,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가. 모든 게다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 만나봐 해서 영광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그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끄고 원래 아프리카
본연의 제 방송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 밤이네. 좋은 밤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